일어나, 자. 자, 숨하고 한 번 좀 더 하고, 내일 저녁에 6시 반에 보자. 응? 어깨 좀 쭉 펴봐. 잘 잤으니까. 응? 이렇게 몸 좀 움직여 봐. 지금 한 학생은 전화가 왔는데 면접에서 안 됐어. 면접에서 안 된 학생이 전화가 왔네. 근데 참 면접할 때 스미 이제 자꾸 이제 강조해 주는 부분이 여러분들 면접은 지식을 묻는 면접이 아니야. 그걸 본질을 좀 깨뚫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면접은 뭐 묻는 면접이야? 사람 됨됨이, 인성, 그거 묻는 면접이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아는 지식에 대한 건 어디서 테스트가 됐어? 필시험에서 테스트가 됐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기 외부에 면접 특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받고 책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하지 말래니까. 아, 그들 거 하면 안 돼. 아니, 면접을 뭔, 저기, 강의를 하고, 그제? 뭐, 이렇게, 뭐, 어떤 때 어떻게 답변해라, 이런 게 가르쳐 주고, 그제? 그런 게 어딨어. 각자 얼굴이 다르듯이 어때,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기본 삶의 패턴이 있잖아.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그 대신에 뭐니? 인성적인 부분은 최대한 어때? 바람직하게, 그치? 이끌고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저 학생 같은 경우도 진짜 말 안 들었어. 끝까지 우기더라고. 선생님이 이걸 보지 말라고, 보면은, 이게 있지, 얘들아. 보지 않아도 도움, 보지 않아서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 안 봐야지 도움이 되는 게 있지. 봤다가 해악이 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안 봐야지. 선생님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보라 그랬지, 그치? 근데 뭐 마지막에 그래도 선생님 끊어놨는데 동영상으로 끊어놨는데 그래도 아까워서 한번 그냥 볼래요. 그래서 아니 맘대로 해, 그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나중에 어떠니? 네 맘대로 해, 응? 선생님은 안 봤으면 좋겠다마는 그걸 자꾸만 본다 하니, 그치? 뭐 네 논리대로라면, 응?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다 하니, 그제? 해라, 그제? 근데 어떤 문제가 걸리지? 그렇게 되면? 면접 장소에서 답변을 너무나 이렇게 지나치게 오버해서 답변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면접관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뭘, 그제? 예, 아주 쉽게 얘기할게. 뭐, 시의 예산이 부족해. 응? 그러면 어떤 예산에 대한 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면접관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치? 여러분들이 무슨 예산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치? 들어가서 하는 일도? 처음부터 그런 일 할 일도 없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껴 쓰고, 그치? 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고, 뭐 부서 간에 뭐 어떻게 하고, 그치? 아, 그런 얘기를 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일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이 부족하니, 시에서 많은 예산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나부터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갔다 올 때, 전철표를 사도, 왕복으로 사는 거야. 어? 뭐 쓰레기를 버릴 일 있으면 어디다 버리고 와야 돼? 서울에다 버리고 와야지. 인천에서 버리면 안 되지. 아니, 이건 그건 기본이야.
니네 안 그렇게 살아? 이런.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맞지만 더 뭐야? 더 좁히면 인천 시민 아니야? 인천시가 잘 돼야지 대한민국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인천시가 무너진 이 도시에서 무슨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인천을 넘어서 더 중요한 건 뭐야? 가정이지 가족. 가족이 더 중요하지. 작은 단위수록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개인에게는. 그러면 인천시의 시민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평소에? 니네 그렇게 해야 돼 얘들아. 쓰면 그렇게 하는데? 서울에 갈 때만 했으면 전철 타잖아. 꼭 왕복 끊어. 왜? 그 전철 티켓 끊는 중간에 세금이 있잖아. 그 인천시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잖아. 내가 왜 서울에 가서 그걸 끊어줘? 쓰레기 어디다 버리고 와야 돼? 서울에다 버리고 와야지. 왜 인천에 와서 버려? 그 쓰레기 처리 비용 들어가잖아. 그거 서울에서 처리하기엔 냅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민정신인 거 얘들아. 평소에도 그렇게 생활해. 그래요. 그게 나중에 무슨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면접장에서 하라는 거야. 그럼 면접관들이 어떨까?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했지. 처음에 뭐 시 예산을 편성할 때 막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예산을 줄여야 돼요. 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지금 후자의 얘기 어때? 전자후자 중에 어느 게 면접관이 더 와닿을 것 같아? 여러분들 얘기해봐. 후자지. 여러분들 수준에서 나오는 정확한 얘기잖아. 그게. 그치? 그럼 모범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이유가 지금 화도 났고 저 전화 받으면서 그 학생한테는 화를 못 내지, 그치? 그러냐면 떨어지는데 또 거기다 화까지 내면 어떻게 돼? 쟤는 또 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일단 저기 마음 추스리고, 응?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내년에 면접 준비할 때 정말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응? 그러니까 저기 강의 같은 거 듣지 마. 아니 그런 면접 준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하기는 공무원 쪽인 그래죠 그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돈을 막 이렇게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돈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학생들 아닌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학생들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안 져버리는 거야. 그럼 면접 강의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니?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마는. 옛날에 학원 직원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야 거기. 면접 준비 지금 면접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학원 직원이었댔어. 그러다가 이렇게 면접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좀씩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겠지, 그제? 그런 기본적인 그제. 에이,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저기 뭐야? 선생님 얘기하지 않아. 평소에 여러분들은 공무원 딱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공무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행동과 사고, 생각은 모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제? 녹을 먹는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제? 이런 게 몸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면접 장소 왔을 때 너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그치? 시 입장에서는 땡큐지.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그치? 그치 않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생각을 좀 잘하고 행동을 해. 응? 우리.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응? 면접에 떨어지면 진짜, 저건 진짜 커 충격이. 필기시험에 떨어진 건 어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그치? 필기시험에 떨어진 건 다시 도전하고 다시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부족했고 내가 어때? 좀 노력을 덜했네. 인정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면접에 떨어지면 어때? 엄청 머리가 복잡해져요. 사실 면접 장소까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어때? 본인은. 공무원이 된 걸로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좌절감 어때? 진짜 크지 않아? 그 좌절감이 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뭐니? 내 스스로가 못난 걸로 잡아. 내가 부족한가 봐. 그치?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헤어나질 잘 못하거든.
그래서 면접에 떨어진 친구들은 되게 어렵게 어렵게 또 뒤에 붙더라고. 참 그게 어려워. 자, 6번 문제. 자, 6번 가자. 자, 6번 문제를 스마트 한번 해봐. 워밍은 따뜻해지는 거 아니야? 템퍼러처는 뭐야? 온도지, 온도. 따뜻한 온도와 로스는 잃어버리고 손실되는 거 아니야? 억세는 뭐야? 산소. 어디서? 인더시, 바다에서. 윌, 스링크 동사 두 줄. 스링크의 동사 의미는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줄어들다, 감소하다. 됐나? 뭘 감소하고 줄어들게 했어? 헌드레이서브는 수백 개의 피시, 물고기의 스피시즈는 종이지, 종. 맞나? 그리고, 자, 머리 들어봐. 그리고, 문장에서 대시가 탁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면 대시 뒤에 설명은 앞에 대한 것의 부연 설명인 거야. 대시는 앞에 내용을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맞나? 뒤 읽어봐. 그러면 수백 개의 물고기 종이라 그랬는데 이제 뒤에서 보충한 거야. From A to B로 A에서부터 B까지야. 그치? 어디서부터? 투나. 투나는 알지? And. 그루프스는 모르겠지? 근데 뭔지는 알겠어. PC. 물고기라는 건 알지 뭐. 그러면 된 거지 뭐. 어디까지? Salmon까지. 그치? 연어까지. 그치? 얘네들은 앞에 hundreds of PC 스피즈를 쫙 한번 설명해 준 거야. 또 어디까지? 스레서 샤크. 샤크니까 상어인가 봐요. 스레서는 몰라도 되지 뭐. 또 헤더까지. 그치? 얘도 몰라도 되지 뭐. 그치? 또 코드까지. 그치? 몰라도 되지 뭐. 대시 이제. 그러면 대시 이제 가로로 묶어버려. 대시는 딱 가로로 묶어서 그 앞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제 한 걸로 되면 되지 뭐. 그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물고기야. 그치? 얘기 됐나? 근데 잠깐 여기 좀 들어봐봐. 얘들아 여기 좀 잠깐 들어봐. 저기 잠깐 봐라. 지금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됐니? 처음에 물이 따뜻한 것과 산소의 손실이 수백 개의 어종을 줄이고 있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서 수백 개 어종 중에 어종을 뒤로 쫙 풀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들어봐. 어떤 느낌이 팍 와? 더 이상 글을 바꿀 용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봐라. 이거 글을 뒤집을 것 같으면,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버릴 것 같으면, 그치? 이 어정을 쫙 풀어줬을까? 여러분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어때? 그 예를 안 주지 않겠니? 이미 이 글은 주제 제목을 앞에 얹어놓은 거야. 그렇지 않을까? 여기 봐봐. 자, 잠깐만. 오늘 이 얘기 잠깐만 들어봐.
스님은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낌이 팍 온 거야. 근데 사람이 느낌이 틀릴 수가 있잖아. 내 생각과는 또 반대돼서 글 쓰니까 획가닥 해가지고 다른 글로 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일단 글은 어때? 흐름은 대충 잡아놓고 반전되나 안 되나만 이제 확인하면 되잖아. 뒤집나 안 뒤집나 이것만 딱 체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뒤에 글은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까? 빠른 속도로 쭉 빠져도 되지, 그치? 굳이 우리말 해석할 필요 없이 영어로 쭉 읽고 빠져나가도 되잖아, 그치? 뒤집히나 안 뒤집히나 그것만 체크하면 되잖아. 무슨 생각은 그런데? 계속 읽어봐. 아, 입은 모아. 심지어 더. Previously, 전에 thought는 생각이지. 이전의 생각보다 더다. 라고 a new study. 하나의 새로운 연구가. 칸크루드의 동사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응? 새로운 연구가 결론 내렸잖아. 이제. 그치? 오케이. 자, 답 찾아봐. 1번 답 뭐야? 아, 물고기가 지금은 그로페스 더 빠르게 자랍니다. 대네버 예전보다 더 빠르게 자랍니다. 2번. 아, 산소의 임팩트 영향이다. 오션 템퍼러처 바다 온도에 대한 산소의 영향이다. 4번. 클라이미트 체인지 기후 변화가 may shrink 줄일 수 있다. 세계 핏이 물고기를 줄일 수 있다. 4는 How sea creature 어떻게 바다의 creature는 생명체들이지 어떻게 바다의 생명체들이 survive 살아남니 with low 낮은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를 얘기해. 먹고 싸고 이런 거 신진대사 활동이라 그랬잖아. 메타볼리즘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몇 번 답? 3번 찾아갈 수 있겠지?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좀 봐봐. 자, 스미 듣자. 그러니까 주제 제목을 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글의 구성에 맞춰서 딱 봐야 될 부분을 정확히 보고 거기서 집어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야. 그냥 장황하게 다 가지고 들어가서 글을 다 이해하고 정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오류가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때? 딱 잡혀줬는데 이걸 그냥 미련스럽게 시간은 없는데, 그치? 끝까지 그냥 짝꾸짝꾸 해석해가지고 답 찾았다 하자, 그치? 얼마나 그 손실이야. 주제목은 좀 과감하게 풀 필요는 있어? 네? 자, 한 번 더 해봐. 자, 뒷장 넘기자. 문제 8번 문제를 쓰면 또 한번 해보자. 가자. 튜어링의 전치사는 동안이라는 전치사 아니야? 동안. 레이트는 후반이지 후반. 늦은 의미도 있지만 후반의 의미도 있잖아. 20th century니까 20세기 후반 아니야? 20세기 후반 동안. Socialism, was 동사 두 줄. Socialism이 뭐야?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Society가 원래 사회잖아. Socialism, 사회주의, 사회주의. 였다. 뭐였다? 아, on the retreat는 뭐야? 밑에 단어 봐. Retreat가 뭐야? 후퇴. 어디서? Verse in the west. Verse A and B는 A, B 둘 다 다지? Verse A and B는 A, B 둘 다 다잖아. 어디? The west. 유럽과 또? Large areas. 커다란 지역들이야. Developing world는 개발 도상 국가들이야. Developing 발달하는 나라들인 세상이니까 개발 도상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야.
디벨롭트 월드는 뭐 선진국이 있고. 아, 잠깐 여기 좀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디벨로핑은 발달하는 나라들이니까 개발도상국 후진국이고, 디벨롭트 컨트리 하면 요거는 선진국, 발달되어진 나라고. 어? 그래서 디벨로핑인지 디벨롭트인지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어? 가자. 듀어링 동안 this new phase, 이 새로운 국면 동안 evolution은 진화지. 뭐가 진화하는 거야? 마켓 캐피탈리즘은 시장의 자본주의야.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잖아. 콤마 끊고 그것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봐. 불러봐. 동안 이러한 뉴 페이스, 새로운 국면 동안 진화, 시장의 자본주의 진화. 진화라면 시장의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지 뭐, 그치? 글로벌 트레이딩 패턴스, 비케임의 동사 두 줄. 그것까지 불러봐. 글로벌은 세계, 트레이딩은 무역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야. 세계 무역 패턴은 became 되었다. increasingly 더 늘어났다. interlink는 뭐야? 서로 연결이 되었다. 인터가 사이고 링크는 연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interlink는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콤마 끊고 and 동그라미. 그리고 advance 진보나 발전이지.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에서의 발전들은 ment 동사 두 줄 that 동그라미 that야를 의미했습니다. ment 동사 의미하다 뜻하다잖아. that야를 의미했습니다. 뭐 deregulate financial market could shift 동사 두 줄 읽어. deregulate는 나중에 알려줄 거야. 단어 d가 아래, regulate는 규제잖아. 규제를 아래라는 건 규제를 철폐하는 거야. 규제를 철폐한, 그지? 밑에 단어 다 있어. financial 금융시장은 could shift, 이동시킬 수 있었다. mass flow, 대규모의 흐름을, 뭐의 흐름이야? capital, 자금의 흐름을. across는 가로질러서지. 어디를 가로질른 거야? national boundaries 국가적인 경계선들을 within 이내에 second의 단어가 초의 의미가 있지. 몇 초 내에, 그치? within은 이내잖아. 몇 초 내에 국가적인 경계선을 가로 across에서 자금의 엄청난 흐름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좀 보자. 요즘 미국에 100억 달러를 보내줄 거야. 몇 초면 될까? 10초 안 걸리지 않나? 뭐 이게 바로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성공 가능하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얘기가? 아, 옛날에는 돈 보내주는 것도 장난 아니었어. 지금같이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세상에서는 뭐 10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보낼 일이 있다 진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막 배 실어서, 그치? 비행기 태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치? 불편했던 거지, 그치? 자, 가자. 글로벌라이제이션 부스트의 동사 두 줄.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 화제. 부스트는 뭔가를 이게 업시키고 활성화시켰던 거 아니야? 이런 백신의 부스트샷 하잖아. 백신의 효용을 업시키는 거 아니야. 뭘 업시켰어? 트레이드, 무역을, 그치?
콤마 끊고 그리고 인칼리즈 장려시켰어 뭐를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의 개인 이익을 그치? 엔더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노동사들을 낮췄어 뭘 낮췄어 가격을 낮췄습니다 프라이스 이즈를 그치? 그러나 벗그러나 비평가들이 크리틱스가 엘리즈 동사 두 줄 엘리즈의 동사는 주장하는 거야 대동그라미 쳐서 뭘 제기했어 그 밑에 엘리즈의 단어 제기, 혐의를 제기하다 주장하다 이런 의미로 돼 있잖아 그치? 뭘 주장했나 대절 읽어봐 그것은 exploit의 동사 두 줄 쳐봐. exploit 동사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없네? exploit 동사를 사전을 찾으면 이용했다, 착취해 먹다 이렇게 돼 있어. low pay. low paid니까 뭐야? 낮게 지불되어지는 걸 이용해 먹게 한 거야. 또 was indifferent 무관심했어. environment concern 환경적인 관심에 무관심했어. 그치? and 동그라미 쳐도 그리고 subject third word 제3세계를 종속시켰어 subject의 동사 종속시키다야 어디에 monopolistic 독점적인 형태 capitalism 자본주의의 독점적인 형태에 귀속을 시켰어 잠깐 머리 들어봐봐 얘들아 지금 글 반전되고 있지 그치 앞에까지는 왠지 뭔가 좋은 분위기였는데 벗을 기점으로 해서 비평가들의 주장이 딱 나오면서부터 어때? 부정적으로 글이 쫙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글은 전환된 글이지. 그치? 그럼 이 글의 주제 제목은 부정적으로 가야 되는 걸 찾는 거야. 응? 답 체크해놓고 한번 더 좁혀볼까? 1번 답 어때? 어퍼머티브는 긍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페노멘 현상 아예는 아니고 그제 2번 decline 감소다 소셜리즘 사회주의 감소 그리고 emergence 출현이다 자본주의 출현 이것도 아니지 아니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 이거는 그지 아니잖아 3은 conflict 갈등이다 글로벌 캐피털 마켓, 세계적인 금융시장과 폴리티컬 어간이 정치적인 조직. 정치 얘기는 안 나왔는데. 4는 exploit 착취하는 특징이다. 글로벌 캐피털리즘의 그리고 diverse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반응이다. 오케이. 몇 번다. 4번 답이 되겠지. 그죠? 여기 봐봐. 요 지문은 당구장 표시해. 요 지문은 여러분 기출문제라도 내용 자체가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요즘은 단어 쓰임새도 참 좋고 당구장 표시해 또 봐 계속 봐 이런 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단어도 확실히 습득해 맞나 여기 봐봐 여기다 이거 봐봐 지금 글이 참 힘들었잖아 쉽지 않은 글이었거든 그제 근데 글의 흐름만 잘 가늠하면 돼. 지금 앞쪽 분위기가 어떤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화가 돼서 막 긍정적인 면이 비춰졌잖아. 그치? 그러다가 비평가들에 의해서 주장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부정적인 면으로 쭉 빠지잖아. 그치? 막 착취해먹고 막 이렇게 됐잖아. 그치? 환경적인 문제도 무관심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제3세계는 그치? 종속시켜버리고 독점적인데. 그치? 맞나? 그 부정적인 가닥을 딱 잡아버리면 되잖아. 이게 됐어? 그럼 뭐 뒤는 안 읽어도 되지 뭐. 거기다 또 세부적인 설명이겠지 뭘 그래 그치? 이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숙제 낼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풀어가지고 와봐. 이제 선생님 안 풀어준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134페이지까지 가봐. 주제 제목이 쫙 붙어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넘겨봐. 146페이지까지 펴봐. 146페이지까지도 주제 제목 문제가 또 연결이 돼 있지.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와. 단어는 찾아가면서 풀어도 돼. 그리고 저기 뭐야? 다음 시간에 스미 저기 설명해 줄 문제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기해. 응? 그럼 그 문제 중심을 딱 들어 설명하고 그 다음 또 정리하게. 응? 얘기 됐어? 꼭 숙제 내는 건 풀어와야 돼. 그리고 요 다음 시간 끝 다음 시간에는 스미 숙제를 낼 거야. 응? 자료를 줄 테니까 또 풀어오고. 응?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자 들어봐봐.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글의 구성을 보면서 풀어. 그래서 어떤 식의 구성인가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을 정확히 보고 거기서 대표적인 단어 키워드 잡아서 풀면 돼. 얘기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내일 6시 반에 또 보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